우와! 전환보다 온몸이 떨리고 간다는 발이나 밸런스를 하는 게 나아서 발 딛는 공간이 이제 조그만 곳에 발 디디니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흥미를 느껴서 계속 변태스러운 것만 찾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용 클라이밍 센터장 권용환입니다. 아, 너무 생각나. 원래 말투가 그러십니까? 문제들이 변태스럽다고. 나네요, 변태. 아,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거 변태스러움을 좀 빼고 있긴 한데. 그러면 한 세 개 정도 변태스러운 문제를 추천해 주시면은 네. 저도 풀어보고 네. 센터장님도 풀어보고. 요 조금 변태스러운 6번 빨간색 미스터츠 검정색만 써서 조건이 하고 발을 올리고 그래서 하체랑 네. 코어가 네. 그 다음에 몸을 얼만큼 넘기냐 네. 그런 게 좀 중요하다. 아, 매끄러졌어. 갑시다. 아, 좋다. 와! 아, 바쁘네. 왼발을 여기 올려. 아! 어떤 느낌이야?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? 아니면 와 이거 좀 뭐지? 약간 그런 건가? 오늘 제가 이거는 꼭 풀고 가겠습니다. 아, 그 정도예요? 확실히 여기가 살짝 벽이 져 있어가지고 네. 밸런스가 잡히는 듯 힘이 계속 드니까 상당히 숨이 찹니다. 10그램이라고 하자. 좋습니다. 다 왔네? 어. 좋아. 아! 아! 세 번 한다는 거 지금 두 배로 해서 여섯 번 찍어보지. 와 나이스. 와. 여기 1번 문제. 빨간색 1번 문제. 검정색만 쓰고 저기까지 하는데 저기까지 하는데 이건 벽 금지 문제. 이제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세 면 안 쓰고 가는. 와, 그렇게. 와, 진짜 길다. 와, 그렇게 중심을. 와! 변태스러운 이보다 나. 폴드가 이렇게 생겼어. 확실히 용클은 화가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? 세팅하고 문제 풀잖아요. 제가 낸 문제가 제일 짜증나요. 화가 나요. 제가 약간 힘으로만 해결되는 느낌이 아니니까. 이제 발이 조금 무섭다든지 뭔가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풀 때 아, 화가 나고 확실히 아, 내가 낸 문제가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냥 그걸 중독성으로 느끼고 재밌어 하면 계속 하는 거고 아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 그냥 안 하는 거고. 자 이제 풀겠습니다.
스. 와. 와, 좋다. 와, 아. 나이스. 와. 와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7번 파란색 7번 문제. 여기 스타트 파란색만 써서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하죠? 약간 변태스러운 문제 특징이 큰 사람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작은 사람한테 유리한 부분이 이게 약간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랑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또 그런 문제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큰 사람만 유리하거나 작은 사람만 유리한 문제보다는 그게 밸런스가 있으면 큰 사람은 이렇게 풀 수 있고 작은 사람은 이렇게 풀 수 있고 유리할 때 유리하고 불리할 때 불리하고 하면서 약간 잘 버무러진, 양념이 잘 버무러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아, 네! 아, 그레이드 사로 파란색이 더 낮은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, 저한테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. 보통 트레이닝은 언제 하세요? 트레이닝은 9시나 9시 반 사람들 좀 한참 하고 있거나 아, 이제 강습 끝났을 때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.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, 이건? 푸시업에서 뛰어 가지고 멈췄다가 이제 코어 운동 이렇게 왔다 갔다.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일주일 한 번 정도 하셨어요. 대단하신데요. 조금만 할 건 좀. 해볼까요? 안 되세요? 못하겠어요. 안 돼요? 아 저는 안 해도 됩니다. 저는 영상이 안 나올 거예요. 못 봐가지고. 동작이 짜가지고 자세가 좀 깨. 이거 안 넣었다. 역시 스크리미 클라이버. 이건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어요. 자, 지합니다. 오랜만입니다. 와! 아까 그 전에 안 했, 그 전에 한번 완벽하게 했습니다. 한 다섯 개 했었는데. 다음 트레이닝은 뭐예요? 저희 용클에 걸맞는 드래곤 스쿼트입니다. 드래곤 스쿼트요? 네.
드래곤 스커트는 일단 한발 피스톨 스커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한발 스커트. 밸런스랑 하체 힘 다 필요한 거라서. 밸런스가 잡히면서 하체에도 계속 기장을 유지하면서 상체랑 다리의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기 그러면 사실 연달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한 번을 목표로 하는 게 한 번을 좀 정확하고 기쁘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한발 스쿼트는 좀 잘하네. 아 잘해요. 피스톨 완전히. 오 팔은 양팔은 위로 하고 다리는 뒤로 하고. 이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드래곤 플래그 할 손잡이를 달고 있어요. 심장 핀치네요. 핀치 드래곤 플래그입니다. 그 말죽거리 장사나 권상우 권상우. 네 권상우 한 거랑 원래는 그 누구 하는 그 이소룡 운동으로 유명한데 그걸 이제 클라이밍에 종목시켜서 이제 핀치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. 대단하시네요 진짜. 장난 아니네요 진짜. 가는 것 같아요 진짜. 팔이 부서집니다.